아자, 진도라. 에이, 네 영역은 네 나와봐라고. 안녕하세요. 노숙 가는 남자 개비앱입니다. 그의 배낭 소리 궁금하다. 오늘 진도에 왔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유튜버 한 분과 뭐지 같이 또 유명해요. 진도에 왔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해상 데크가 있는 진도의 한 해상 데크입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아서 텐트는 아직 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의 배낭 소리 궁금하다 먼저 한번 하고, 좀 이따 해가 질 때쯤 텐트를 한번 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초대 손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살찐 윤관장입니다. 아, 살찐 윤관장. 자, 오늘 저기 광주 맛집 유튜버, 광주 전라 맛집 유튜버죠. 윤관장님과 함께하는 그의 배낭 소리 궁금하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산길이 위에 나무도 있고 좀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입니다. 자, 그의 배낭 속이 궁금하다. 자, 이제 배낭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브랜드는 클라터 뮤젠이고요. 클라트 뮤젠. 이름은 국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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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예. 국내르. 로고 빠떼루 할때 루? 국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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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고입니다. 발음하기가 상당히 예. 어려워요. 지금은 안 나와요. 이게 옛날 거예요. 몇 리터짜리인가요? 55리터짜리입니다. 55리터. 55리터인데 네. 폭이 좀 좁고 위로 좀 높아서 네. 물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많이 안 넣고 다닐 때 쓰는 가방입니다. 국내르? 국내를 국내르? 국내르도 아니고 국리르 아니야? 국리른가? 국리르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국리르 국내르. 근다고요? 네. 여튼 플라트 뮤즈는 국내르. 몇 리터예요? 65리터? 55리터고요. 55리터. 이게 결속된 거는 또 따로 이게 피마팽이라고 아, 이게 또한 10리터 아, 이거하고 정도 같은 브랜드가 아닌가요? 같은 브랜드인데 네. 이게 따로 구입을 해야 돼요. 아, 따로 이제 옵션으로 더 상품으로 할수 있는 거, 결제하고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점이 네. 클라토 뮤젠이 안 좋은 점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 달린 이거 이것도 비싸고 아, 옵션 상품들이 굉장히, 옵션 파츠가 굉장히 좀 비싼 예. 거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이것도 비싸고 이 밑에 이 망도 비싸고 아, 이것도 다 옵션이야? 다 옵션이에요. 그럼 사라고, 사지 말라고. 되게 개치니까 아, 개인 취향이에요. 일단 저는 리뷰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 취향입니다. 자, 일단 배낭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실 거. 뭐가 있죠? 일단 저는 드론. 드론. 아, 드론. 오늘 오는 데가 뷰가 좋다고 그래서 드론 귀찮아서 잘안 갖고 다니는데요. 드론 뭐죠? 매빅 프로입니다. 매빅 프로. 오, 매빅 프로. 매빅 프로고요. 매빅 프로. 예. 그리고 옆에 뭐또 하나 있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아, 역시 사용하는 맛집 유튜버니까. 오즈모 포켓이라고. 오즈모 포켓. 예. 다둘다 똑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DJI를 DJI도. 사랑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죠. 예. 예. 중국 제품. 요즘 중국 제품 참잘 나와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아까 피마팽이라고 했고 피마팽? 예, 피마팽이에요, 이거는. 이름들이 다좀 확실합니다. 이름이 상세 좀 생소하네요. 이름들이. 클라터 뮤젠이 제가 알기로 스웨덴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아, 유럽. 그다음에 보여주실 거. 자, 이거는 매트. 매트. 이거는 싼 놈이에요. 뭔가요? 어디 거죠? 이게 발포 매트인데 아이고. 싼 거라고 하니까 지라이트 솔은 아닌가 보네요. 빗솔은 아니에요. 지라이트 솔은 아니고 탑앤탑. 탑앤탑입니다. 이게 15,000원인가 2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원래 탑앤탑이 가성비가 좋은. 예, 잘 쓰고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녹색과 은색인 것 같은데. 예, 녹색과 예, 은색입니다. 녹색, 은색. 아,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은색이 바닥이에요? 녹색이 바닥이에요? 이제 저는 은색을 바닥으로 하거든요. 은색을 그런 이유가 뭐였죠? 은색보다 녹색이 이쁘니까.
네, 그냥 그건 개취. 개취. 네, 그냥 특별히 뭐가 아르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자, 그 다음. 이 피마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배낭에 원래 결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클라토뮤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속을 할 수 있게 그 막 쇠사리들이 나와서 되게 비싸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아, 따로 떨어진 섹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예. 이거 안에 한번 봐도 되나요? 예. 안에 들어있는 게 물티슈. 그 조금 뭘? 아, 또 있어요. 물티슈? 물. 어? 물. 물. 그리고 나이프. 오픈 칼. 뭐죠? 베개. 베개. 아, 어디 거예요? 서머. 뭐야? 시트 서밋? 시트서밋. 그리고 이거 헤디 크레모아 헤디 헤디 렌터. 네, 이렇게 필수죠. 자질구레한 거는 여기다 놓고 좋네. 뒷북 대신에 이것도 하나 또 있네. 이거는 뺄 필요 없고요. 아, 이거는 네 군데나 껴야 되기 때문에 끼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한 8-9만원 준 것 같아요. 무슨 망사가 이렇게 비싸요? 이 망사가 한번 안에 좀 보이죠? 어, 왜 바람이 불어? 이거는 배낭 커버 아크트릭스. 예. 배낭 어? 배낭 커버? 레인 커버? 레인 커버. 근데 왜 아크트릭스 쓰지? 아, 이게 제가 이 전용 배낭 커버는 아니고 소형 배낭 커버인데 여기에 쓰려고 샀어요. 아, 그냥 따로 샀다? 이게 싸가지고 만원인가 15,000원인가지고 팔아가지고 어, 할인할 때 샀나? 네. 어. 바로 샀어요. 싸가지 이런 말 조심해야 돼. 싸가지고. 어, 싸가지고 싸서 저렴해서 싸서, 저렴해서. 어, 그리고 이거 뭐죠? 코로나 때문에. 아, 마스크. 덴탈 마스크입니다. 어, 요즘에 유행한다는 여름용 여름 대비한 덴탈 마스크.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물티슈는 충분하게 아, 챙기고요. 여러 개. 액수 네. 뭐 이거는 이제 양치하려고 뽑아서만 놓잖아. 양치는 이제 제가 수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덴탈 마스크도 있지만 이렇게 마스크도 하나씩 챙기고 있네요. 양말도 하나, 이거 여발 양말. 신고. 아. 옷은 뭐 여자 친구분들이 없어서 옷은 안 갖고 왔어요. 그냥 내일까지 입고 가려고요. 자, 된다고요. 이제 내 입고 또 깨알 본인 그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실 거. 잠시만요. 예. 아, 그러니 그걸 저를 주세요. 그래놓고 나서 아, 하시면 되죠. 뭔가? 예. 그리고 아예 빼놨다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끌려가지 아, 마시고. 이 위에는 이제 의자예요. 의자. 헬리녹스. 헬리녹스. 이게 택티컬? 택티컬. 네. 헬리녹스 택티컬. 검은색이고요. 블랙. 어, 블랙. 남자랑 비슷해죠? 아, 아, 이게 이게 통이거든요. 롤탑 방식의 롤탑 방식. 네, 롤탑 방식이라서 이거는 들어가면 좋고.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 뭐죠? 마라타 마라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2. 마라나타 2 어디 거예요? 이게 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 분인데 네. 카페를 그 백패킹이랑 등산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 카페를 하나 만들어 판매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원래 쓰시던 거? 예. 아, 마라. 빨간 텐트. 아, 빨간 텐트. 마라나타 2 이거 사실 살 수 모르겠어요. 카페를 안 들고 가서. 마라나타 2 이것도 텐트 지금. 텐트 이거 플라이인가요 이거? 이게 플라이고. 이게 플라이. 이게 어, 저 그냥 기본. 응. 텐트고 이게 플라이입니다. 아, 근데 부피가 생각보다 합치면 좀 클 것 같아. 예. 내가 한꺼번에는 안 들어. 한꺼번에 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나왔다 그냥. 처음에는 접어져서 나왔는데 제 성격상 그냥 저는 막 아, 처음부터 이렇게 툭 나왔구나. 예. 오, 굉장히 좀 특이한 맛이네요. 이거? 이거는 콧대. 펄. 어, 펄도 꽤 많아요. 펄 보면은 펄이 세 개입니다. 근데 꽤 두꺼워요. 많아요. 펄도 무게가 상당할 것 같아요. 갖고 다니는 거네요. 네, 스킨은 가벼운데 펄 때가 좀 많이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아, 이거 또 인싸라고 해. 줄임말로 보조 배터리. 이거는 100마. 100마. 100마 우라 할 때 몇 리터짜리죠? 2.7? 6? 2.7? 6인가? 모르겠어요. 안 써줬을 거예요. 1.6 같은데? 1.6? 안 써줬을 것 같은데. 안 써줬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지금 노숙하는 남자 재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면 1.6이에요 1.6인가? 여기입니다 네 1.6까지 그리고 이제 노숙하는 남자님한테 선물 받은 도마 아 케이스가 이게 있으면 좀 약간 좀 케이스를 하나 만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 바빠서 나 부직 케이스가 남거나 몸만 그냥 중단이다 이거는 제가 만든 원래 도마 선물해 준 겁니다 백패킹용으로 하라고 줬어요 이게 좋더라고요 접시도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한 번 더 바르셔야 되겠네 네. 백마가 있지만 백마 거의 안 써요 저는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요리를 안 합니다 그냥 요리 안 하는 남자 요리 사 먹는 누군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소토네 소토예요 요리 불매운동 하기 전에 샀어요 네, 베른 트래킹 패드도 집에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베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해먹고 이거의 최대 장점이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바로 탁 이렇게 펴지는 이 점이 좀 장점이에요 좀 튼튼해서 제가 이걸 써요 그런 것 같아요 베른 아니 베른이래 소토 그리고 이제 디팩 오 디팩이 길고 슬림한 돼요? 길고 슬림한 스몰 사이즈의 롱이네요 입니다. 한번 안에 끌어봐도 예, 끌어봐도 됩니다. 네. 아, 뭐야 이거? 소고기. 아우, 한우네. 한우 갈비살. 네. 그리고 햇반. 오뚜기밥. 이거는 우리들의 친구. 입세죽 소주. 소주 두 개. 그리고 아, 이거 항상 육가장 항상. 아까 깊은 그 자. 지금 안 나와 지금 살기만 하던데 그리고 뭐 이렇게 네, 이것도 아까 티타늄 볼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아니 두 개 하나에다가 스태킹이라고 네. 전문용어 네, 스태킹 안에 폴딩 그리고 이제 수저통 아 수저통 수저 접음도 두 개 있고 포크도 있고 아 여기 젓가락 있네 찹스틱 찍고 가위도 갖다 있는데 세팅이라고 이건 언제 이런 건 먹을 거 파 치즈 젓국 쭉 노숙한 남자님이 싫어하는 이거는 떡볶이가 그 떡볶이라고? 예 이거는 떡볶이 오뎅 뭐 오뎅 이런 거 있지? 소스. 아, 다 케이스 다 이제 비었어요. 케이스를 다 이렇게 찢어가서 잘라 쓰레기도 최소 중다리에 넣어서 깊게 들어갑니다. 나한테 수압이 좋지. 길어서 아 이거 길어서 빈 공간이 없어요. 이제 술 같은 거 새로서 넣어주고 나도 이게 하다 보니까 디팩이 내게 좀 불편하더라고 S자 하나 사야겠어요. 맞아서 저는 롱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머지는 이제 다 나왔어요. 아 추우니까 아직 좀 쌀쌀해. 아까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름 봤네 이거 후리스보다 따뜻해 마지막으로 나올 거 하나만 심나 어 이건 패드다운인가? 패드다운 부스 150짜리입니다 저번에 여기 더워요. 여기 어디야 집에서 자고 있는데 수목 꽂아는 꽂아주더라고 집에 수목가 관스러워서 여름에는 뭐 여름이야 뭐 시트 서비스
라이너, 라이너. 저도 라이너. 지금 신나. 다 나왔나요? 다 하나 더 있죠. 시작해. 음식 뜯어보다 보니까 오늘도 진도 오김에 저는 항상 다 여기 너무 간단해요. 최소한 다 갖고 다니 20만 단점 살찌고 안 돼가지고 아 이게 사이즈도 커요. 90kg 시작. 페더당 550g. 이게 사실 아니 초반 그러면은 6관장 이거 아이고 노숙하는 남자가 옆에 있어서가 이거 아니라 비밀포크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비밀포크 근데 노숙하는 남자 여러분 기차 절대 안 가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들진 않습니다. 만들 때 엄청 귀찮습니다.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기 출연해주신 윤관장님, 사실은 예전부터 졸랐어요. 예전부터 찍자 찍자 했는데 정말 튕겨 튕겨서 이렇게 귀찮은데 찍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카메라 물론 있어요. 카메라 보는 사람들이 키나 그리고 맛집 분명히 제거 보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저도 자주 출연한 오늘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